혼났다고 하시는데. 걔가 원희한테 혼을 냈다고요? 많이 혼냈다고 하시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좀 그나마 좀 많이 까불까불하고 형님들한테 좀 항상 그래도 좀 이쁨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좀 이제 받았죠 형님. 아 저희 형님 혹시 독일 월드컵 때 기억하시나요? 제가 앞방에 이영표 선배님, 형님이 제일 또 예, 좋아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영표. 싫어하시는, 예, 싫어하진 않아. 예, 그냥 적당히 그냥 생각하시는. 그렇지, 후배지. 네, 이영표 선배님이랑 저랑 룸메이트였고, 형님이 바로 앞방에 이을용 선배님과 안정환 선배님 이제 그렇게 방을 쓰셔가지고. 아 그때 쾰른에? 네, 쾰른에서. 아, 맞아, 기억하시나요? 맞아. 기억해. 그래갖고 치료시 있었다고? 치료실에서 간식과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그래서 항상 문자나 연락이 옵니다. 뭐냐 가져와라.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예 네, 바로 그냥 갑니다 저는. 근데 사실 멀긴 엄청 멀었죠 형님. 멀긴 멀었는데 네네. 나도 다 했던 거야. 그래도 2006년 핸드폰이라는 게 있어서 문자를 했지만 예전에는 이 전화기로 전해 선배들이 아니면 앞방이잖아 그럼 문을 열어놔야 돼. 야 정한아 뭐 갖고 와라 그러면 항상 귀 기울이고 있어야 돼 그쪽에. 와. 지금은 전화해서 얼마나 편하니. 저 바로 출동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형님이 항상 맛있는 거 항상 맛있는 걸 사주셨던 기억이 나고 사실 그때 이후로 또 선배님과 또 수원 삼성 시절에도 또 같이 형님과 함께 했었고 수원에 또 맛있는 삼겹살 집에서도 항상 그치 거기 맛있지. 설마 설마 네, 얘기해도 되냐? 이름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항상 사주시고 해서 그 기억이 항상 좀 많이 나고 근데 옆에 예.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얘기... 어쩌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야, 우선 진행을 있다고 하냐? 제가 그래서 아까 바꾸고 싶다고 자리를 아니, 바꿔야 되나 네, 그래서 좀... 아니 여기 선에 선수인데 소개시켜줘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 저 은든한 또 저의 지원군이 이제 생겼습니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좀 혹시 응? 그래 소개라도 좀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FC 골키퍼 박대한입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하면 마이크를 대주잖아? 네. 얘는 그냥 마이크를 뺐네. 그러니까요. 뭐 박수. 네. 박 골키퍼가 네네네. 욕심이 많네.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만약 현역이었잖아? 네. 미안한데 너 한 발만 써도 돌파한 거 아니지? 네가 앞에 있잖아? 너 생각 안 하고 난 다음 거 상황을 생각했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1대1을 하면 이 뒤에 누가 몇 명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칠지를 결정했지 내 앞에 있는 한 명은 나한테는 존재 의미가 없어. 당연히 그치. 영표 형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 말고 다음 것,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없었어 그냥. 아 진짜로요?